안녕하세요. 정직한 컴퓨터 수리입니다. 부팅이 안 되고 리부트 앤 셀렉트 프로퍼부트 디바이스 떠서 출장을 다녀왔습니다. 아시는 것처럼 원인은 정말 다양하게 발생합니다. 그래서 무엇보다 철저한 점검을 우선으로 진행해야 해결할 수 있습니다. 재부팅하고 단축키 F2를 눌러 바이오스에 진입했습니다. 인텔 보급형 3세대이긴 하지만 너무 느려서 이전에 업그레이드도 하셨답니다. 하지만 웬디 1TB 하드디스크밖에 인식하지 않았습니다. 이상하죠? 과정을 보면 SATA SSD라도 장착되어 있을 것 같은데. 컴퓨터 덮개를 열어보니 내부에 먼지가 많긴 하지만 예상이 맞았습니다. 웬디 SATA SSD 240GB가 장착되어 있었습니다. 혹시 고장인 걸까요? 내부 상태가 안 좋아 사용자에게 알려드렸습니다. 상황은 모르겠지만 컴퓨터 클리닝을 먼저 해봐야겠다고요? 에즈락 H81M 메인보드에서 각종 부품을 탈착했습니다. 또한 과정에서 엘리트 600W 파워 서플라이 상태도 확인했습니다. 전압은 안정적이어서 이상이 없다고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. 슬롯마다 솔을 이용해서 잘 털어내는 것부터 진행했습니다. 많은 분들이 유튜브를 시청하시면서 직접 컴퓨터 클리닝은 따라 하시죠? 알고 보면 참 간단한 작업이거든요. CPU 쿨러에는 서멀 그리스를 재도포하고 DDR3 8GB 메모리와 지포스 GTX 650 그래픽카드 등 금으로 도급된 접점 부분을 지우개를 이용해 잘 닦아주고 장착합니다. 아무래도 일반 사용자는 다시 장착하는 과정에서 실수를 많이 하시더군요. 초기화된 만큼 포스트 화면에서 단축키 F1을 눌러 윈도우로 부팅할 수 있었습니다. 윈도우 상태는 이상이 없었으며 드라이버 충돌도 없었습니다. 상황에 맞게 적절한 조치로 해결했습니다. 지금까지 완벽한 컴퓨터 수리의 진짜 후기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